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드릴 차량은 15년씩 약 13만 7천 킬로 주행한 기아의 K3 차량입니다. 차량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셨다시피 해당 차량 트렁크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누유 부분에서 올량고 판정을 받은 차량인데요. 정말 깨끗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지 제가 점검 통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하부 점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부 뒤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관장치 쪽 보시면 약간의 흙먼지는 튀어 있는 상태지만 전혀 부식이 없는 차량으로 하부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뒷타이어 트레드를 체크해 드릴게요.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는 약 8mm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이 차량은 2.92mm로 한 35% 정도의 트레드가 남아 있고요. 정면 보시면 좌우측 편만모는 없는 상태로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이 차량 약 5,000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타이어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쪽 보시면 실패널 쪽에 부식 하나도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요. 중통성기도 깨끗합니다. 또 중요한 부분 있죠. 이 차량 누유 상태 점검해 드릴게요. 올량호가 나온 차량인데 지금 성능지와 동일하게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엔진 오일 팬 쪽 굉장히 좋습니다. 미션 쪽도 화면으로 보시는 그대로 누유 한 방울 확인되지 않습니다. 미션 오일 팬까지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 각종 고무 부신 상태들 체크해 드릴게요. 보시는 부분 조수석 쪽 등속 조인트입니다. 보시다시피 부트 손상 전혀 없고요. 유납제 누출 없이 깨끗한 상태. 그리고 방향성을 전 타이어 엔드가 지금 찢어짐이나 이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볼 조인트도 아주 좋은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운전석 쪽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동일하게 부트 손상 전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엔드와 이러한 볼 조인트들 이탈 없이 아주 찢어짐 없는 상태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도 점검해 드릴게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4.00mm 나왔네요. 50% 정도의 트레드가 남아 있고요. 정면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고요. 네, 해당 차량은 내 타이어가 모두 금호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고요. 얼라인먼트 상태가 아주 양호한 차량입니다. 뒤 타이어만 약 5,000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교체하시면 되십니다. 네, 차량 내려서 엔진룸 점검도 이어갈게요. 네, 고객님 해당 차량 인수하시면 각종 오일류들은 어떻게 점검하셔야 되는지 제가 미리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이 차량 지금 보시면 엔진룸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엔진 오일부터 오일 테스터기로 점검해드릴게요. 네, 14.4%대, 5%대가 나왔고요. 이 차량 약 700km 정도 주행을 하시고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 되시는 차량이고 엔진 관리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 플러그 쪽, 가스켓 쪽이 깨끗합니다. 성능지와 동일하게 누유 한 방울 없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좋습니다. 네, 카본 누적도 하나 없는 차량이네요. 이 차량 엔진 관리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냉각수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워셔도 따로 추가 안 하셔도 되시는 차량입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봐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안쪽까지 깨끗한 상태, 적정량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고객님 이 차량 구입하시면 지금 당장 소모품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네, K3 엔진과 미션 점검 위해서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스캐너 시연에 앞서서 계기판의 시주행 거리를 먼저 확인하실게요. 13만 7,048km 확인하셨고요. 어떤 경고등이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차량 엔진 점검부터 해드릴게요. 고장 코드 보시면 이벤트 코드 인식되지 않음 확인하실 수 있고 실시간 데이터로 차량에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체감상으로도 굉장히 조용한 상태가 유지적인 차량인데 그래도 정확하게 스캐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 회전수로 체크할 수 있는데요.
지금 800 초반대에서 810 후반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한 파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50 이내로는 아이들린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고 고로 해당 차량에 부주가 없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미션도 체크해 드릴게요. 미션 고장 코드 인식되지 않음. 스캐너로 이 차량 엔진과 미션 상태에 아주 우수한 걸로 판명이 되었고요. 다음은 중요한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 확인하셨고요. 오토 에어컨이고요. VDC와 핸들 열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1열에 열선 시트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가죽 컨디션도 생활주름 하나 없네요. 이 차량 여성 운전자분이 운전하셨고 비흡연자 차량이십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체적인 상태를 화면에 담아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부를 보시면 본네트 쪽이 깨끗합니다. 범퍼까지 눈에 띄는 이상이 전혀 없고요. 양쪽 헤드라이트도 잔 스크래치 하나 없는 상태입니다. 범퍼 핸더 단차 없는 상태고 조수석 쪽에도 눈에 띄는 데미지가 전혀 없네요. 깨끗합니다. 후면부 확인하실게요. 테일램프 잔 스크래치 하나 없는 상태고 범퍼까지 꼭 집어낼 부분에 없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도 확인하면 문콕이나 손상 입은 부분이 전혀 없고요. 리터치 된 부분도 하나 없는 차량입니다. 외관 컨디션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네요. 네, 제가 지금까지 K3를 정확하게 점검해봤습니다. 이 차량 성능 상태가 굉장히 우수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소모품 관리도 잘 되어 있어서 추가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제가 강력 추천해 드릴게요. 아래 보이시는 시차주 번호로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구입하시면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배달의 딜러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